안녕하세요, 두들락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할 거냐면요. 저번 시간까지 이제 얕은 복사의 문제점을 가지고 깊은 복사로 이거를 바꾸는 내용들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복사 생성자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복사 대입 연산자라는 거를 오버로딩을 해가지고 얕은 복사를 방지를 해줬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좀 사과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요. 계속 매시간 보시면은 코드가 살짝씩 바뀔 거예요. 본인 뭐, 얼럭이라는 애도 있고, 보면 여기 뭐, 릴리스라는 함수도 있고, 그죠? 자, 얘네들은 뭐냐면, 여기 코드들을 잘 보시다 보면요. 요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어딨냐? str 데이터는 new 차 어쩌고, 그죠? 이거랑 delete str 데이터 이게요. 여기 생성자랑 소멸자 있는 부분에서 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함수를 따로 빼두고, 그 다음에 여기 cout이라는 거 있잖아요. cout이라는 애를 붙여줬어요. 그러니까는 이 str 데이터가 새로 할당이 될 때마다 cout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여기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release도 마찬가지로 delete를 해준 다음에 cout을 해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뻥뻥 비워둔 게 있어요. 다 뻥 비워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세요.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뭐 비워둔 게 있는데 뭐 복사 생성자가 잘뭐 이해가 안 된다든가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거를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링크로 이제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셔서 여기 있는 애들을 쭉 채워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답도 같이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다 베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 해답만 베끼셔서 해답만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뭐 그거를 자기 프로젝트에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그 CPP 파일 자체를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냥 제가 그이 코드 전체를 갖다가 다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 코드 하나, 그 다음에 해답 코드 하나 이렇게 올려 드릴 테니까 뭐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뭘할 거냐? 이번 시간은 이제 거꾸로 할 거예요. 뭐냐면 깊은 복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얕은 복사를 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겠죠, 그죠? 이 깊은 복사라는 것도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어떤 객체를 복사를 할 때마다 전부 다이 str 데이터를 새로 할당을 한 다음에 여기 어딨냐? 이 strcpy, 아 이게 아니구나. strcpy라는 함수를 통해서 원본 객체에 있던 문자열을 한 글자 한 글자 다 복사를 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원본 객체에 있는 문자열이 200글자였으면 200글자를 다 일일이 복사를 해야 될 거고, 아니면 그게 뭐 굳이 문자열이 아니라 쳐도 뭐 어떤 이미지라고 쳐봐요. 뭐 사진 한 장에 한 1메가 정도 나간다 치면은 그 1메가를 갖다 전부 다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객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깊은 복사를 할 때마다 많은 양의 복사를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깊은 복사가 간혹 가다가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밑에를 보시면 이제 getName이라는 제가 임의로 만든 함수랑 당연히 이제 메인 함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getName이라는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일단은 저희가 만든 이 string이라는 클래스 있잖아요, 그죠? 이 클래스를 반환 타입으로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뭘 반환을 하냐? 자, 여기 보시면 result라는 string이 있어요, 그죠? 이 string은 이제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매개변수가 문자열이죠, 그죠? 매개변수가 문자열이면은 여기 있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겠네요, 그죠? const 차 포인터를 매개변수로 갖는 생성자가 호출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result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cout은 잠깐 무시를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return result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쓸것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되는데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건 뭐냐면 이 string result를 만들고 얘를 return하는 과정에서 이 중간에 엄청 많은 코드가 있었는데 그냥 생략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 예제를 보자라는 이런 취지인 거야. 그러니까는 실제로 생각을 하실 때는 이 생성자랑
이 리턴이랑 이 중간에 이 리절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작업들을 한 다음에 얘를 리턴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생성자를 쓰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고요. 어쨌든 이번 예제에서는 그냥 여기에 생성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리턴을 한다 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는 이제 이 getName이라는 getName이 반환을 하는 애를 A라는 스트링이 받고 있네요, 그죠? 스트링 A. A라는 스트링이 이걸 받고 있고요, 그죠? 아, 당연히 이 스트링 A라는 애도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이 되겠죠, 그죠? 얘는 기본 생성자. 매개 변수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에 의해서 생성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만 보시면 일단은 이걸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깊은 복사가 몇 번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깊은 복사가 한 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getName이라는 애가 반환을 하는 객체가 A한테 복사가 되잖아요, 그죠? 이때만 깊은 복사가 일어나야 되고, 다른 깊은 복사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깊은 복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저희가 복사 생성자를 호출을 하지도 않았고, 그죠? 호출을 했다는 거는 지금 이 복사 대입 연산자만 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대입 연산자는 저희가 오버로딩을 여기 해놨잖아요, 여기에. 그죠? 오버로딩 해놓은 이 복사, 여기다 주석을 달아볼까요? 복사 대입 연산자, 그죠? 얘는 뭡니까? 복사 생성자죠, 그죠? 아, 여기 위에다 달까요? 아, 그냥 여기다 답시다. 복사 생성자, 그죠? 얘는 뭐 그냥, 얘들은 별로 특별한 애들이 아니니까 그냥 주석은 안 달게요. 그죠? 그래서 복사 대입 연산자랑 복사 생성자를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이 중에서 객체가 복사가 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그죠? const 스트링 레퍼런스를 갖다가 매개변수로 받는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호출이 되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제가 만든 이 주석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3이랑 4 사이에서 호출이 된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초반에 호출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3이랑 4 사이면 어디냐? 이 리절트가 리턴 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A가 대입이 되는 그 순간, 그죠? 이 A가 대입이 되는 그 끝머리까지 다 합친 게 3에서 4 사이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A가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어떤 함수의 리턴 값을 복사를 받는데, 그게 어째서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냐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시 객체라는 거를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임시 객체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도표를 잠깐만 그려보면, 이제 함수가 있고요, 그죠? 여기가 이제 getName 함수라고 한번 쳐볼게요. 제가 다시 태블릿이 생겨가지고 다시 글씨가 쓰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냥 작게 쓰니까 이상하네요. 어쨌든 getName이라는 함수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in이라는 함수가 이쪽에,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main이라는 함수가 여기에 있다고 쳐볼게요. 아이고. main. 그죠? 그래서 getName이랑 mai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이 getName이라는 함수에서 어떤 변수가 있냐? 여기에는 result라는 객체가 있네요, 그죠? 자, 이 객체는 이 getName이라는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이 getName이 리턴되면은 얘도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소멸자가 호출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객체가 아예 소멸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메인 함수에 A라는 객체가 있어요. 스트링 A, 그죠? 이 스트링 A는 이 getName이 리턴을 하는 리턴 값을 갖다가 받죠, 그죠?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result가 리턴 값이긴 해요, 그죠? 근데 이 result를 리턴을 해버리면 이 result 자체는 사라집니다. 소멸이 돼요. 그러면 도대체 A는 어디를 받아야지 getName이 리턴하는 값을 받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일단 result는 아니죠. getName이 리턴되면 result는 없어지니까 getName이 리턴이 되는 순간에 그 리턴 값을 받는 새로운 변수가 하나 필요한데, 걔는 문제가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임시객체라고 불러요. 임시객체. 자, 어떤 임시객체에 이 result라는 애가 복사가 돼요. 복사가 돼서 임시객체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임시객체는 이 getName이라는 함수가 리턴되면은 result는 사라지지만, 얘가 리턴이 됐어요, 이제. 리턴이 되면은 얘는 사라지지만 임시객체는 살아남게 됩니다.
다음에 이 임시 객체가 A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A로 복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시 객체는 임시니까 그 다음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A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복사가 몇번 일어났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복사가 몇번 일어나냐면, 얘가 여기로 복사되면서 한번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임시 객체가 A로 복사되면서 또한 번, 두 번이죠, 그러니까. 두 번이 일어나게 돼요. 총두 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깊은 복사를 두 번을 시켰어요, 그죠? 깊은 복사를 두 번을 시켰는데, 얘가 과연 정말로 필요한 깊은 복사였을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필요한 객체는 뭐밖에 없냐면 A라는 객체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 A라는 객체를 갖다가 어떤 뭐 getName이라 그러면 이름을 구하는 거겠죠, 그죠? 이름을 구해가지고 A에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객체를 3개나 만들었어요, 그죠? 이두 개죠, 그러니까 총 3개인데 새로운 객체를 두 개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객체들은 A는 getName 하는 순간에 얘가 끝나는 순간에 다 사라질 애들이잖아요, 그죠? 다 사라질 애들인데 뭐하러 얘네들을 만들어가지고 굳이 깊은 복사를 하냐 이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리절트랑 임시 객체랑 A라는 객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시 한번 도표를 그려볼게요. 이 리절트라는 애가 갖고 있는 뭡니까? str 데이터가 있어요, 그죠? str 데이터. 얘는 동적 할당이 돼 있는 어떤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임시 객체도 마찬가지로 얘도 어쨌든 타입은 스트링이니까 이 스트링 임시 객체는 얘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임이라고 적을게요. 이 임시 객체는 이 str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result로부터 이 str 데이터를 깊은 복사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빨간색이면 얘도 빨간색이겠죠, 그죠? 이두 개의 메모리상의 공간은 서로 다른 공간일 겁니다, 그죠? 깊은 복사를 했으니까. 만약에 얕은 복사를 했으면 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라는 애도 STR 데이터를 갖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임시 객체로부터 깊은 복사를 받아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깊은 복사를 받냐라고 했을 때, 복사, 생성자를 통해서 깊은 복사를 받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딜 통해서 깊은 복사를 받냐? 얘는 여기 있죠. 대위면산자. 복사, 그냥 복, 대, 연 이렇게 쓸게요. 복사, 대위면산자를 통해서 깊은 복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깊은 복사가 지금 두번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도대체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얘네들 다 사라질 거죠? 얘네들 다 사라질 건데, 우리가 필요한 건 A의 str 데이터 얘만 간수를 하면 돼요. 근데 도대체 얘네들을 왜 만들어가지고 깊은 복사를 두 번이나 시키면서 쓸모없는 STR 데이터를 메모리상에 계속 만드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할 거는 일단 이 임시 객체를 없앨 거예요. 아니, 임시 객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참. 임시 객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얘는 있을 수밖에 없는 애예요. 어차피 임시 객체는 있는데, 이 복사 생성자에 이 STR 데이터가 두번 생기지 않도록 이 복사 생성자를 호출을 안 하고, 다른 종류의 생성자를 또 호출을 할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얘가 그냥 이 임시 객체로 얕은 복사가 됐다. 아, 그림이 너무 더럽다. 좀 이해해 주세요. 이 STR 데이터가 이 임시 객체 쪽으로 얕은 복사만 된다고 쳤을 때이 깊은 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조금 효율이 더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임시 객체에서 A로 갈때 복사 대위변산자를 호출을 안 하고 얕은 복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효율이 훨씬 올라가겠죠, 그죠? 깊은 복사가 두 번이나 일어나는 거를 한 번도 안 일어나게 저희가 고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저희가 얕은 복사를 할때 문제점이 뭐였어요? 문제점이 소멸자가 두번 호출된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메모리가 이미 해제가 됐는데 두번 해제가 되는 게 문제였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메모리는 한 번만 해제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거를 저희가 이번 시간에 구현을 할 거예요. 뭐냐면 얕은 복사를 하되 무조건 소멸자가 한 번만 호출이 되도록 할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얕은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아주 좋은 소식이 뭐냐면요. 이 얕은 복사를 하기 위해서 C++에서 새로 지원을 하게 된 새로운 컨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동 시멘틱이라는 거예요. 이동 시멘틱이라는 게 이제 뭐 저도 시멘틱의 정확한 뜻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복사 생성자를 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얕은 복사를 해왔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동
이라는 컨셉을 사용을 해가지고 얕은 복사를 편하게 해라 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얘가 하는 기능은 뭐냐면요. 똑같은 그림을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요. 리졸트가 있고, 미지객체가 있고, A가 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리졸트가 원래 갖고 있던 STR 데이터가 있어요. 그죠? 리졸트의 STR 데이터. 얘는 포인터죠. 그죠? 얘도 포인터고. 얘도 포인터입니다. 그죠? 각각의 이차 포인터를 갖다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리졸트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두들이라는 생성자를 통해서 실제로 메모리상의 공간을 가리키고 있게 된 거죠. STR 데이터. 그죠?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두들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얘를 갖다가 임시 복사래. 임시 객체로 복사 생성자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 두들이라는 내용이 똑같이 메모리상에 복사가 될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얕은 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얘가 얘를 가리키도록 하자. 자, 그럼 얘는 뭔 그림이랑 똑같이 되냐면, 사실은 얘가 이쪽으로 쭉 이동해가지고 여기로 왔다고 쳐봐요. 파란색으로 그리긴 했는데, 어쨌든 똑같은, 이 두들이라는 똑같은 메모리상의 공간이 쭉 임시객체로 이동을 했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STR, 임시객체의 STR 데이터가 이 두들이라는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얘가 이쪽으로 쭉 이동을 해요. 이쪽으로 쭉 이동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이동이 돼가지고 A까지 온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깊은 복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리졸트로부터 임시객체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임시객체로부터 A까지 이동을 또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move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이동 시멘틱이라고 부르고요. 지금부터 이 이동 시멘틱에 포함되어 있는 이동 생성자랑 이동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당연히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설명을 하려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 이 이동 시멘틱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rvalue라는 게 필요해요. 예전에 배우셨다면 기억이 나실 텐데, 너무 잠깐 해가지고 다 까먹으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부터 rvalue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계속 이론만 나와가지고 조금 지루하실 것 같은데, 저도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객체 복사 파트가 원래 지루하고 어렵고 막 이해도 잘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다 너무 추상적인 개념들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은 이 프로그래머라는 것 자체가 조금 추상적인 어떤 생각을 잘 해야지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하나의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C++이라는 것 자체가 좀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지 이 C++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배우신 다음에 많이 경험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C++이라는 언어 자체가 어떤 프로그래밍 입문용으로는 아주 어려운 언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C++의 장점은 뭐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구현을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준 언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C++이 객체 지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C++은 객체 지향 언어긴 한데요. 나는 객체 지향이 싫어라고 하면은 C++로 객체 지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생각을 하는 그 방식 그대로를 이 언어로서 구현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언어가 저는 C++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객체 복사라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배워가지고 하는 게 되게 귀찮을 순 있는 거죠. 막 C# 같은 거는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해주면 되거든요. 좀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C++에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C++을 쓰려 그러면은 다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그러면 rvalu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rvalue는 어떤 거냐면 r이 이제 right죠, 그죠?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rvalue. 자, 여기 있는 대시는 안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뭐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여기 있는 이렇게 띄어 쓰는 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R 띄고 value 이렇게 되는 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요. 어쨌든 이 R value라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등호의 우변에만 올수 있는 값들을 갖다가 R value라고 해요. 그러니까 좌변에 못 오는 거를 R value로 한다는 거죠. 좌변에 올수 있으면 우변에도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int A가 있고요. A는 5, 그죠? 5는 A라, 아이고, 5는 A라는 표현은 안 돼요, 그죠? 근데 A는 5라는 표현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A는 A라는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는 A는 어떻습니까? A는
좌변에도 올수 있고 우변에도 올수 있으니까 L 밸류에 해당이 됩니다. 레프트죠, 레프트. L 밸류. R은 라이트 월그죠. 자, 이 L 밸류는 좌변에도 올수 있고 우변에도 올수 있는데 이 R 밸류라는 애는 좌변에는 못 온다. 우변에만 올수 있다. 라고 해서 이게 R 밸류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이 C++에서 모든 값은 L 밸류 아니면 R 밸류인데 우변에만 올수 있으면 R 밸류고 그렇지 않고 좌변에도 올 수 있고 우변에도 올 수 있으면 L밸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R밸류를 여기다 써야 되냐 라는 거를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냐면 이 L밸류라는 애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int x가 있어요. x에다 뭐 이 정도 넣어볼게요. 자, 만약에 x는 5라는 값은 가능하지만 x 플러스 3은 5. 이건 그냥 방정식이죠, 그죠? 방정식입니다. 이거는 x 플러스 3에 5라는 거를 대입을 하라는 건데 x 플러스 3에 5를 대입을 하라는 거는 컴퓨터 보고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는 컴퓨터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x라는 애는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메모리상에 저장이 돼 있냐? 전혀 그렇지 않죠. x 플러스 3이라는 거는 연산의 결과값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하면 5가 나온다는 거지 이 x 플러스 3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메모리상의 공간에 딱 저장이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x 플러스 3에 5라는 걸 대입을 해라라는 거는 진짜 터무니없는 소리인 거죠. 그죠? 여기 뭐 마우스 올려보시면 아마 뭐 식이 수정할 수 있는 L밸류여야 합니다. 그런데 x 플러스 3은 L밸류가 아니고 R밸류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알았어요. 뭐냐면 연산의 결과값은 R밸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리턴 값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진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int a라는 a는 안 되겠다. f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뭘 리턴을 하냐면 리턴 o라는 애를 리턴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o라는 애를 리턴하는 f라는 아주 의미 없는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f 괄호 열고 괄호 닫고는 1. 자,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절대 안 되죠. 그죠? 이 함수의 리턴 값에다가 1을 집어넣는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함수의 리턴 값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게 그냥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방정식이죠, 그죠? 방정식인데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메모리상에 어떤 값이 저장이 돼 있을 경우에는 거기다 대입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f가 반환을 하는 어떤 리턴 값 자체는 분명히 임시 객체예요. 임시 객체고 여기는 메모리상에 실제로 저장이 돼 있습니다. 임시 객체도 객체니까. 그죠? 임시객체도 객체인데 여기다가 1을 왜 대입을 못하냐? 얘가 R밸류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좌변에 올 수 없기 때문에 R밸류일 수밖에 없고 메모리상에 저장이 돼 있기는 하지만 그냥 R밸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실 때는 L밸류라는 애는 메모리상에 저장이 돼 있는 애들인 거고 이 임시객체라는 애는 예외적으로 함수가 반환을 해서 어떤 메모리상에 저장이 돼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값 자체를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값 자체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R밸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뭡니까? 임시객체는 R밸류다. R밸류다 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임시객체는 R밸류다. 그럼 만약에 이런 표현을 한번 볼게요. A는 getName. 자, 여기서 등호연산자를 사용을 했을 때 지금 이 등호연산자는 어디가 호출이 되고 있냐면 복사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얘는 R밸류죠. 그죠? R밸류니까 만약에 이 등호연산자에다가 어떤 새로운 매개변수, 어떤 매개변수냐면 R밸류를 갖다가 매개변수로 갖는 새로운 함수를, 그러니까 연산자를 오버로딩 하게 되면은 그 연산자가 호출이 되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C++에서 이 R밸류라는 애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스트링 하시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스트링 엔드를 두 번 붙여요. 하시고 뭐 해볼까요? R은 getName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getName이라는 애가 리턴하는 거는 뭐냐면 임시객체죠. 그죠? 이 getName이라는 애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이 getName이 리턴하는 어떤 스트링의 임시객체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 R밸류 참조에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장은 아니고 참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end r. 그러니까 얘를 뭐라 하냐면 정식 명칭이 R밸류 참조자예요. R밸류 참조자가 이 getName이라는 애를 갖다가
참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를 갖다가 함수의 매개변수로 또 집어넣는다면은 이게 바로 R 밸류를 매개변수로 갖는 함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임시객체는 R밸류다. 그 다음에 R밸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요거 두 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뭐그 이동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머릿속에 그냥 넣어두시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